반갑습니다. 저는 사람과 산재의 한창현 공인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산업재해보험법상 근로자들의 업무상 자해행위와 산재보상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럼 몇 가지 사실 관련 통계를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은 암과 뇌심혈관 질환에 이어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6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4,427명입니다. 즉, 하루에 42.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38.5명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OECD 평균 12명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 중에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자살한, 즉, 근로자 비율이 전체 자살자 수의 35%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42명이고, 이중 근로자 비율이 35%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15명의 근로자가 자살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각 언론 매체와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화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우체국 집배원의 과로사와 자살이 사회적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배원 노동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에만 5명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지난 13년부터 17년까지 총 70여 명의 집배원이 사망을 했는데, 이중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사람은 1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부 실태 조사 결과 17개 피해 사업장 가운데 자살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희가 실제 근로자들의 자살 사건을 진행하면서 얻은 조사 내용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된 자살 관련 사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된 자살에 관련된 업무적 요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과도한 실적 부담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고, 세 번째가 직장 내 폭언이나 폭행 또는 성희롱, 따돌림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고용 불안이나 저임금으로 인한 생계 비관형 자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근로자들의 업무로 인한 또는 직장 생활로 인한 자해 행위에 대해서, 즉 업무상 재해, 산재로 보상을 얼마나 어떻게 해주고 있을까요? 관련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업무상 자살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건입니다. 이중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19건이며 승인율은 38.7% 수준입니다. 산재를 신청한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자살 당시에는 개인적 사유도 없었고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비관 자살한 것인데 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유가족 측 주장과 실제 다르게
이렇게 산재 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우리나라 산재법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상 자살에 대한 인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 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가장 대표적인 고의 또는 자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 하나의 보험이기 때문에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모든 자살은 항상 고의 또는 자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법에는 원칙이 있으면 예외 규정이 있듯이 근로자의 업무상 자살에 대해서도 법에 일정한 예외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산재법 37호에서는 근로자의 자살은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자살 당시에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어떤 경우를 말한 것일까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세 가지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하는 경우고, 세 번째가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로 인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자해 행위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자해행위는 있었지만 그 자해행위는 이미 업무로 인해 발생했던 정신질환의 증상 및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서 하반신 마비가 온 근로자가 향후 후유 장애를 비관해서 2차적으로 우울증이 와서 자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해 행위의 원인이 이미 추락으로 인한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우울증에 의해 기인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추락에 의한 추가 상병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밖의 업무상 사유로 자살한 경우인데, 이 규정은 최근에 새롭게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로자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 치료 경력이 없으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자살 이전 정신질환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살 당시에만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만큼 이제는 인정 기준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왕따, 성희롱이나 성추행,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우울장애 또는 불안장애 또는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등 또는 수면장애, 이와 같은 직업성 정신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근로자가 정신과에서 이런 치료를 받기
찾기가 상당히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어떤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실제 치료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실적 압박이나 고객 민원 업무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우리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실 근로자들의 직장 내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강력한 법적 제도 장치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사업주에 대한 의무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전무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건설 현장 추락 사망률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에게 근로자의 정신 건강까지 제대로 관리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저의 정말 순진한 환상에 불과할까요? 업무상 자살과 관련한 인정 기준을 검토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정신적 이상 상태입니다. 그럼 이 정신적 이상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단순히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라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정신적 이상 상태에 대한 기존 판례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라고 해서 사실상 정신병적 정신장애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인정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행 지점장의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금까지의 판례와는 상당히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정신적 이상 상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울증으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자살 직전에 환각이나 망상 등의 정신병 적 증상은 없어도 무관하며 단순히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면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인정 범위가 넓어진 거죠. 다음으로 이제 근로자의 업무상 자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자살의 원인이 업무적 원인과 이렇게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자살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적인 원인과 업무적 원인이 경합해서 나타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법학에서는 이 부분을 상대적 유력설과 공동 원인설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유력설은 자해 행위에 있어 제의자의 개인적 원인이 업무적 요인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면 업무 관련성을 부인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동원인설은 비록 개인적 자살 원인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적 자살 원인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냥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자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유족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동원인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은행 지점장이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동원인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제해자가 자살 당시 실적 압박의 정도가 특별히 가혹할 정도가 아니었고 반대로 망인이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살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적 압박이 근로자의 자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해서 대법원에서는 사실 공동원인설을 지지하고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상 자살에 있어서 자살 당시 재해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야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업무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적 이상 상태 하에서의 자해행위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업무상 사유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업무 스트레스의 정도를 판단하면서 누구의 기준에서 판단할 것인가가 가장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재해근로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회평균인의 기준으로 보아서 판단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부 법원 판례에서는 또는 공단 판결에서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업무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때 그 재해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개인 기준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전형적인 태도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른 지점장들에게는 통상적인 실적 압박의 수준일지는 몰라도 재해근로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실적 압박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사실상 개인 기준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살 사건은 자살한 당사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에서 나을 수 없는 극단적인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합리적인 사회 평균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해근로자들이 지극히 비이성적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해 당시 근로자들은 상당한 우울 증상이 지속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살은 이런 우울감 또는 우울 증상과 상당한 의학적 관련이 깊습니다. 우울증이란 것은 슬프고 우울한 기분 또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불면증, 식욕감퇴, 의욕저하 등의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정신장애입니다. 이러한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결국 삶에 대한 흥미와 의욕마저 상실되고 맙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에서 실제 자살을 생각하고 약 10에서 15%에서 실제로 자살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자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입증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로자들의 자살 사건에 대한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약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자살 사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업성 암이나 뇌심혈관 질환 등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 사건의 대부분이 재해자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대부분의 자료는 회사에 있고 적극적으로 또 회사가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이 재해 근로자에게 있는 이상 산재 불성인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자살과 관련하여
세제 측의 입증 책임을 상당히 최소화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제2권리자 측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이 자살이 발생했다라는 사실관계만 주장하면 되고, 반대로 사용자와 판단기관에서 해당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의 사적인 이유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반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참 대조적이죠. 근로자들의 자살 사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자살 당시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자살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의 재해 근로자들은 우울한 심리 상태가 지속되어 수면 장애나 불안 장애, 급격한 체중의 감소 등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이상 상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자살 당시 평소와 다른 특이한 이상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자해 행위를 하는 경우도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재해 당사자는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목격한 주위 동료 근로자나 가족들이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해 마치 자살 당시에 정신적 이상 상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행 기준에서는 자살 당시에 이런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도자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과도자살의 일부 유형에서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과도자살은 말 그대로 만성적인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과로자살 중에는 특별한 정신장애 없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살 당시 전혀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법학자들은 과로자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신적 이상 상태를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으로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 과부하에 의한 과도자살 외에도 개인적 사유 없이 업무상 사유로 자살하였음이 명백한 자살 사건에 대해서도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딱지를 이제는 떼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상 자살 사건을 진행하다 만난 어느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할 정도면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업무상 사유로 자살한 것이 명백한 사건에 있어서는 자살 당시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반대로 근로자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자해 행위를 하였다거나 아니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이유로 자살하였음이 명백하였음을 공단이나 회사에서 판정하도록 해서 이제는 재해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킬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마을로 산재 신청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며 혹시 강의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저희 사람과 산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아프지 말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